K-POP 쇼크입니다. 앞으로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멋진 공연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낸 직캠 영상을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회원들은 공연장에서 허가받지 않은 촬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요. 현행 저작권법 아래에서는 영화관 등에서의 무단 촬영은 금지하고 있는 반면에 공연장에서의 무단 촬영은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연장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촬영을 할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콘서트나 팬미팅 등 유료 공연뿐만 아니라 공개방송이나 행사 등 무료 공연의 직캠까지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앞으로는 방탄소년단의 공연 장면을 촬영하는 생생한 직캠 영상을 볼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공연 직캠을 금지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 수많은 K-POP 팬들이 엄청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은 공연장 직캠이야말로 지금처럼 K-POP이 전 세계를 휩쓰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1등 공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미 전 세계의 K-POP 팬들 사이에서는 공연장 직캠이 K-POP 가수들에게 입덕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에서 다루지 않는 구도의 직캠이나 멤버별로 촬영한 직캠 등 생생한 현장의 영상이 K-POP 문화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 왔는데요. 게다가 소속사들도 형식적으로는 공연장 직캠을 금지하고 있지만 직캠으로 인해서 새로운 팬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모르는 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소속사나 K-POP 팬들 그 누구도 원치 않는 직캠 금지를 뜬금없이 이 시국에 추진하는 정치인들에게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K-POP은 마치 J-POP처럼 되고 말 거예요. 예전에 일본에서도 직캠을 금지시킨 뒤에 J-POP 가수들이 해외에서 몰락했어요. 한때 J-POP에 관심이 있었는데 인터넷에서 J-POP 가수들의 공연 장면을 촬영한 직캠을 볼 수가 없어서 J-POP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어요. 우리처럼 K-POP 가수들의 공연을 직접 볼수 없는 나라에서는 직캠이 너무나 소중해요. 이 법이 통과되면 많은 K-POP 팬들이 떨어져 나갈 거예요. 저는 절대 반대예요. 만일 제가 유튜브에서 그들의 공연 직캠을 보지 않았다면 결코 K-POP 가수들의 팬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